매일매일 건강을 점검합니다. 백세 시대 건강하세요. 네, 여러분을 건강 부자로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장수능의 문을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날씨 요즘 너무 좋습니다. 아, 좋죠. 네, 산이며 들이며, 아, 요즘 들은 잘 안 가는구나. 공원이며 어찌됐건 외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예, 굼퉁굼퉁 되는데,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이 영감독님처럼 따뜻하니까 졸려. 충곤증 때문에 나가기 싫어. 실내에 또 계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감독님 왜 그러십니까? 저는 이제 나이 50줄 되니까 네. 앉으면은 자꾸 고개가 떨어져.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느끼겠지만은 이게 진짜 충곤증인지 아니면 만성 피로 증후군인지 분간이 안 가요. 예. 아니면 애기잠 있잖아. 애기잠이라고 그러잖아. 맞아요. 잠깐 잠 한 30분 20분 정도 자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정답입니다. 예. 저희가 그래요? 왜 우리 몇 주 전에 충곤증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카페인 좋지 않다. 그래. 딱 5분 10분이 정말 쪽잠 자는 게 정말 건강에 좋다. 맞아요. 예, 저희가 생활의 이 건강 정보 매주 전해드리고 있는데 꼭 여러분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의 명의분들 모시고 진행하는 건강에서 오늘 또 때마침 또 새로운 주치분들 오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수은행의 새 주치 다섯 분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원장님 모두 반가 반가. 양팔 벌려 환영합니다. 어머, 익숙한 얼굴도 보이고요. 또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 시간만큼은 마음껏 즐기면서 알찬 건강 정보도 많이 좀 알려주세요. 그럼 유경수 원장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앞서서 여러분들이 이제 봄철에 충곤증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봄철에 특히 이 불면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긴 밤을 편안하게 꿀잠 주무시고 다음날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불면증을 한 방에 날려드릴 한의사 유경수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옆에 우리 김동조 원장님. 1년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 작년 봄에 처음 인사를 드렸었는데 맞아.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래서 올해도 올 봄부터 해서 올해도 저희가 여러분들의 귀 건강을 챙겨드릴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동조입니다. 고맙습니다. 태양동 원장님 너무 보고 싶었잖아요. 대체 뭐 하시다가 이제 나온 거예요? 왜 이렇게 여자 선생님을 좋아해? 소개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1년 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언제 건강화해소에서 불러주실까 기다리면서 열심히 진료 보면서 있었는데 이렇게 또 건강화해소에 출연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치아를 더욱 건강하고 아름답게 아트로 만들어드리는 치과부분과 전문의 최양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분도 오랜만에 뵙는데 이분은 웃을 때 드러나는 하얀 치아가 매력적이에요.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황천은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아, 저도 한 1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찾아뵙네요. 바른 자세, 바른 척추, 척추 건강 지킴이 신경외과 황철은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 차홍은 원장님도 정말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무릎 건강 단디 잘 지키고 계신지요? 100세까지 무릎 건강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러 나왔습니다. 정형외과 차홍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부터 분위기를 바꿔서 새로운 주치 다섯 분과 건강하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는 2주의 핑미. 자, 이번 주는 뭘 챙겨 드셔야 하냐면 요게 지금 요즘에 그 서해안에서 요거 잡느라고 정말 분주하다고 합니다. 자, 봄바다가 품은 보물 이런 이제 수식어가 어울리는 요것은 과연 무엇인지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시죠. 존재감이 어마어마한 오늘의 주인공. 맛도 영양도 크기도 으뜸이라 조개왕이라고 불리는 키조개인데요. 나른한 봄날에 입맛을 살려줄 봄바다의 보물입니다. 이맘때 탐닉하고 쫄깃한 맛의 절정을 자랑하는 키조개. 보기만 해도 군침이 절로 도는 부위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죠. 마성의 양념장을 넣고 조린 조림은 먹어도 먹어도 좀처럼 물리지 않습니다. 전통의 자양강장식품 키조개는 어떤 음식과도 궁합이 찰떡처럼 잘 맞는데요. 진흙 속의 보약인 키조개를 2주의 핑미로 선정합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키조개네요. 키조개. 이게 이름 어원을 보니까 네. 이 우리 쭉정이 그 걸러내는 키 있잖아요. 네. 이걸 닮았다고 해서 이제 키조개. 예. 그런 이름이 붙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조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너무 작으니까 이게 그냥 좀 먹는 건 많은 듯 그리고 손만 바빠요. 근데 이 키조개는 정말 제 손바닥보다 커가지고 네. 정말 먹은 거 너무 맛있거든요. 그렇지, 먹은 것 같죠. 네. 너무 키조개, 좋아요. 조개게 염정수. 아! 스케일이 잼맨한 거 아니야? 진짜 그잖아요. 뭐니 뭐니 또 씹는 식감. 쫄깃쫄깃하잖아. 먹을 게 있잖아. 계속 씹을 수 있으니까 참 네. 좋은데. 어쩐 얘기 나. 아, 싫어, 싫어. 저 제단 편이랑 먹고 싶어요. 네, 그래요. 일반적인 조개는 좀 사실 좀 그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양이 또 네, 적으니까. 네, 맞아요. 조개. 아, 지금 먹으면 정말 좋다고 합니다. 네. 예, 여러분의 또 가족들을 위한 이 식탁에 한번 꼭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장수 토크의 주제 알아봐야죠. 장수 국장으로 만나보시죠. 장수 국장, 막을 올려! 우리 딸 유나가 어느새 이렇게 커가지고 시집갈 나이가 됐구나. 네, 엄마. 그래. 근데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너는 그게 문제다. 엄마 닮아서 너무 예쁜데 아빠를 닮아서 그렇게 약해 빠져가지고 아유. 뭐하는 사람인가? 쟤는 프로야구 선수입니다. 어머, 야구 선수, 운동 선수. 어머, 내가 탐난다. 그래. 아무튼 너 사위감이니까 그래. 건강하겠어요. 운동하는 만큼 잘했으니까. 그렇죠. 네. 우리 딸이. 예. 쟤는 건강한데. 네. 딸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건강에 안 좋은 건 정신이 되는 거예요. 아. 유나 씨가 어디 아파요? 저는 뭐 허리도 다 아프고요. 소화도 좀 잘 안 되고 머리가 너무 아파요. 우리 약해 빠진 딸을 위해서 어떻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럴수록 운동을 해야 돼, 운동. 운동? 하루에 10시간씩 뛰어봐. 네? 그럼 아픈 거 싹 다 나, 진짜. 10시간? 아픈 애를 가지고 무슨 10시간을 뛰어요? 아플수록 더 운동을 해야 돼. 뭐라는 거, 귀신씨 나라 까불 소리하고 운동을 해야 돼. 아니, 나가! 운동! 아니, 그래, 나가서 운동, 본인이랑 운동해. 아우,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아유, 다른 사람, 아이고, 벌써 왔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 사단에서 온 김동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반갑습니다. 엄마,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나 그냥 이 사람이랑 결혼할래, 그냥. 잠깐만, 근데 너 진동이 안 느껴지니? 진동? 막 떨려? 떨려? 왜 이렇게 떨어요, 근데? 요즘 이게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요. 떨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떨어보시죠. 예? 네. 아니, 우리 엄마가 다리 떨면 복 날라간다 그랬거든요. 아니에요. 진짜로 몸에 좋다니까. 아, 그만 떨어요! 한숨 쉬었어? 한숨도 우리 몸에 좋다고 엄청 요즘 유명해요. 어머, 웬일이야. 건강 속사 진짜. 도대체 뭐가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건강에 관한 속설들이 정말 진짜 많죠.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맞다 틀리다 뭐 이런 이제 옥신각신 하는데 오늘 좀 몇 가지 대표적인 것들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책을 이제 뭐 사실 뭐 만화책 같은 것들 몰래 숨어 본다고 해서 이제 어두운 곳에서 많이 봤어요. 이걸 뒤집어 쓰고. 네. 네. 그래서 부모님이 차라리 볼륨 밝은 데서 봐라 당당하게 눈 나빠진다고. 어두운 곳에서 책 읽으면 눈이 나빠지는 게 맞아요? 좀 맞는 것 같은데. 좀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이제 좀 일찍 안경을 썼거든요. 어때요? 네. 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그 얘기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사실과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저희가 어두운 곳에서 그 책을 보게 되면은 시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 다만 눈 주변 근육들이 조금 더 피곤해지면서 좀 더 일찍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밤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많이 보시잖아요. 네. 요거는 조금 관점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빛을 내다 보니까 예. 뭐 자외선이라든지 특정 파장들이 망막의 세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서 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하니까 밤중에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은 조금 자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들었던 그런 속설이 네. 다리 떨면 봄 날아간다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 좀 전에 나왔잖아. 그거는 진짜 일리가 있는 말인가? 대표적인데. 네. 뭐 저도 어릴 때 이제 식사 자리에 뭐 다리 떨다가 그 어른들한테 많이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요. 봄 날라가 이러면서 네. 혼나고 네. 손바닥 그 다리 치잖아요. 맞아요. 다리를 떨면 이제 실제 복이 나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 하지정맥류에는 그 반대입니다. 그 하지정맥류라는 게 이제 하지정맥에 피가 이제 고여서 혈관이 부풀려져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네. 그 오래 앉아 있거나 뭐 오래 서 있거나 한 자세로 오래 있게 되면 더 피가 많이 모여서 네. 다리가 단단해지고 붓게 되는
네. 그로 인해서 이제 하지 정맥류가 심해지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리를 떨게 해주면 고여있던 피가 이제 순환이 촉진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하지 정맥류가 예방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 경직된 다리도 풀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렇구나. 다리 떨면서 해야겠네요. 근데 저는 보기엔 좀 그래도 그죠? 네. 근데 저는 요즘 좀 자주 한숨을 쉬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쉬면 그러니까. 속도 답답했던 게 좀 시원해지는 것 같고 마음적으로도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어른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복 나간다. 한숨 맞아요. 쉬지 마라. 근데 한숨 쉬는 거 진짜 복이 나갈까요? 네, 저도 어릴 때 한숨을 쉬면 부모님들께서 복 나간다고 많이 네. 혼을 내셨는데요. 네.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한숨 쉬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맞네. 우리가 평소 때 하는 호흡만으로는 공기가 깊숙하게 폐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지 않아서 폐의 가장 작은 주머니인 폐포까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숨을 쉬게 되면 폐가 폐의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폐포가 쭈그러들지 않고 재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숨을 자주 쉬면 폐의 손상을 막아서 폐의 질환율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주 쉬어줘야 되겠네요. 또 한숨을 쉬면 정신 건강에도 좋은데요. 예. 우리가 하고 한숨을 쉬면 몸이 이완되면서 그래, 긴장이 맞아. 떨어져서 맞아. 스트레스가 그래야죠. 풀리기 때문에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네. 소화 안 될 때 네. 소화 안 될 때 소화제를 먼저 찾기보다 네. 탄산음료를 찾아요. 우리 어머니 그러시던데 콜라를 한 잔 원샷 하고 딱 드럼을 막 내려가잖아요. 때 그 소화되는 느낌 있죠. 예.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소화 너무 안 될 때는 소화제보다는 탄산음료를 찾는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소화에 좀 영향이 있을까요?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뭔가 느낌이 시원하긴 그냥 해요. 기분상 그런 거지 아닐 것 같아요. 네네. 환자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통닭을 먹을 때도 반마리 정도는 이제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이게 콜라랑 같이 먹게 되면 반마리 이상 한 마리 반까지도 먹게 된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탄산음료는 이 음료가 아니고 시작은 이제 한 약국을 운영하던 박사님이 네. 이 소다라는 물질에 여러 가지 약을 배합해서 이 소화제로 팔기 시작한 게 탄산음료의 시작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탄산음료를 복용하면 네, 일시적으로 우리가 복용했을 때 속이 좀 편안해지고 소화가 되는 느낌이 좀 네. 있기는 하지만 이 탄산음료를 복용한 이 탄산이 위에 트름을 좀 유발시켜서 그렇죠. 네, 느낌만 좀 소화가 그래, 되게끔 맞아요. 하는 거지 실제로 소화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탄산음료를 복용하게 되면 이 위랑 식도 사이에 있는 괄약근이 있거든요. 네. 이 괄약근의 기능을 좀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위 안에 있는 이 위산이 좀 역류하게 되면서 오히려 예. 소화를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탄산음료를 좀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고요. 사실 이 탄산음료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이 복부 팽만을 불러일으키기도 해서 네, 좀 적당히 드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맥주랑 먹어야겠네, 치킨은? 네. 맥주도 탄산입니다. 그렇지 뭐. 그러니까, 예. 네. 적당히 드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먹는 얘기 하니까 그 매운 음식을 참 좋아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먹다가 도저히 못 참으면 이제 우유를 같이 먹거든요. 맞아요. 우유 맛있잖아요. 저는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우유 먹으면 괜찮은 게 맞아요? 매운 거 먹으면? 네. 매운 음식을 이제 파는 식당에서 보면 종종 우유를 같이 파는 경우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우유는 이제 물보다 그 매운맛을 진정시키는데 효과적인데 얘는 이제 우유 속에 있는 지방 성분이 혀에 붙어 있는 캡사이신을 떼어내서 삼킬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유는 이제 다만 우유를 일시적으로는 이제 위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네. 계속 복용하게 되면 이제 안에 있는 칼슘 성분이 위산 분비를 더욱 촉진하기 때문에 속을 쓰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빈 속에 우유를 마시게 되면 우유 안에 있는 칼슘과 카제인 성분이 네. 위산 분비를 더욱 자극해서 위벽이 이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들어서 실제로 해본 적 있거든요. 어떤? 레몬을요 이에다가 직접 이렇게 문지르면 미백 효과. 치아가 하얘진다고 그건 어떻게 일리가 있는 말인가요? 네, 레몬을 잘게 잘라서 유나 씨처럼 치아에 문지르거나 네. 아니면 레몬즙을 거즈에 적셔서 치아에 올려주면 치아가 하얘진다는 속설이 있기는 한데 네네네. 이 방법은 치아 건강을 생각해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방법입니다.
레몬즙은 강산이라서 치아에 닿으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범랑질을 부식시켜서 하얗게 보이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산에 치아가 노출되면 장시간 노출되거나 여러 번 노출되게 되면 치아의 구조가 붕괴되거나 아니면 약해질 수 있어서 치아 건강을 생각한다면 하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또 치아 시리신 분들 많으신데 치아가 시리신 분들이 이런 레몬즙이 치아에 닿으면 그 시린 증상이 더 심해질 수도 있고 또 풍치가 있어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 강산의 레몬즙이 잇몸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걸 다 참으면서 했거든요. 하얘진다 그래서. 네. 안 됩니다. 이건 절대 안 되는 거고. 그냥 생선 요리에 짜서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자를 자주 쓰면 뭐 탈모가 생긴다. 모자 되게 잘 쓰고 다니거든요. 근데 탈모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낭설일 것 같은 생각이 아닌 것 같네. 드는데. 맞아요. 이것도 그 사실은 좀 다른 게 탈모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히려 탈모 예방에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모자 쓰는 것 자체가 탈모를 늘리지는 않고요. 오히려 햇볕이 강한 날 자외선이 강하게 되면 우리 모발에도 손상을 주고 두피에도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러한 자극 때문에 오히려 탈모 예방을 위해서는 햇볕이 되는구나. 강한 날에는 꼭 모자를 쓰시는 게 좋고요. 예. 다만 그 통풍이 잘 안 되는 모자를 너무 장시간 쓰게 되면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모자를 선택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모자를 좀 느슨하게 착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쥐 났을 때. 쥐 났을 때. 네, 쥐 났을 때. 징 바르는 거? 설마. 쥐 나면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침을 막고 막더라고. 이거는 아 이거 이거 왜 했을까? 침을 왜 바랐을까? 아 이게 고양이처럼 보이니까? 고양이를 데리고 와야 돼. 그래 지났을 때 이거 침 바르고 이건 진짜 궁금하다. 이건 낭설 아니에요? 이것도? 그 지났을 때 코에 이제 침을 바르는 거는 실제 이제 지혜를 이제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주의를 분산시키는 효과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코에 침을 바르면서 코를 만지는 느낌과 침을 바르면 좀 찝찝하잖아요. 네. 찝찝한 느낌. 그리고 침이 말랐을 때 이제 말라갈 때 시원한 그 느낌이 그 진하는 느낌을 좀 있게 해준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양에서는 지가 났을 때 코에 침을 바르지 않고 윗입술을 한 10초 정도 꽉 잡는다 그러거든요. 아, 잡아요? 이렇게 해요? 그 윗입술을 잡았을 때 그 통증이 아프잖아. 지를 나는 그 통증이 있게 해주는 거죠. 일종의 성동격서 같은 느낌? 아, 진짜? 네,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한 대 맞으면 최고 아니야? 자기 이마 때리면 막 빡이 이마 때리면 되잖아, 이렇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건 이제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아, 이건 이제 어떤 그 집중을 이제 흐트러뜨리는 그런 이제 효과는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리고 우리와 마찬가지로 해외에도 여러 가지 건강을 이제 표현하는 이제 속설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알아볼게요. 미국 사람들이 감기 걸리면 그냥 무조건 이 닭고기 수프를 먹는데요. 이게 이제 관련된 속설인데. 아, 닭고기 수프? 네, 감기와 닭고기 수프. 이것도 뭐 뭔가 근거가 있는가요? 아주 대표적이라고 하던데. 이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뭐 미국에서는 이 감기 걸린 가족이 있으면 아침 식탁에 닭고기 수프를 올리는 것이 이 오래된 민간 요법에 해당합니다. 미국인들은 이 닭고기 수프를 사실 우리나라의 삼계탕처럼 일종의 보양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서양인들이 또 이 닭고기 수프가 염증을 좀 가라앉힌다라고 이제 믿기 때문에 뭐 이 별명이 할머니의 페니실린이다 뭐 이렇게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별명에 걸맞게 닭고기는 이 여러 가지 이 효과가 좋은 물질들이 많은데요. 항산화 효과가 있는 이제 셀레늄. 그리고 이제 면역을 좀 높여주는 카르노신, 폐를 건강하게 하는 이제 시스테인, 뭐 이런 여러 이제 성분들이 좀 풍부하고요. 예. 더불어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이 뭐 추위뿐만이 아니고 소화력도 좀 떨어지게 되는데, 예, 닭고기 수프는 위에 부담도 좀 덜 주게 돼서 질병 회복에 매우 좋을 것 괜찮구나. 같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외로 대표적인 이제 건강 속설 알아봤는데, 적어도 오늘 저희랑 함께 하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누가 다리를 떨거나 한숨 쉬거나 하더라도 복 나간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 예, 요즘, 예, 좋구나. 그렇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크게 우리 크게 한숨 쉬고 합시다. 우리 한번. 네. 마늘 드셨어요? 오, 좋다. 자, 자, 이번에는 100세 건강을 위한 오늘의 투자처 금윤아의 100세 썸으로 만나봅니다.
오늘의 투자처 다리 아파 못 걷는 척추관 협착증 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척추 건강을 챙겨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치 황철은 원장님 어서 나오십시오. 네, 오늘 뭐 시작하면서도 그 얘기했지만 날씨 좋으니까 우리가 바깥 활동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그 바깥에 나가서 활동을 많이 하는 것만으로도 큰 운동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걷기라는 게 우리가 가장 쉽고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신체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이마저도 잘 실천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5,000보도 채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하루에 1,000보 이상만 더 걸어도 뭐 고혈압이나 각종 성인병, 뭐 비만이나 수면무호흡증 등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10% 이상 증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J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도 위험도가 30% 이상 감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도 이제 명언을 남기셨죠. 최고의 운동은 걷기이고 최고의 명약은 웃음이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네. 근데 걷고 싶어 걷는 게 좋다고 하니까 근데 고관절이 아파, 허리가 아파, 무릎이 아파, 맞아. 어떤 분은 또 발바닥이 아파 이렇게 해서 못 걷는 분들도 많거든요. 꾀병이 아니라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황 원장님한테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와요? 실제 진료실에서도 네. 발바닥 감각 저하. 그러니까 발바닥이 내 발바닥 같지 않아서 그냥 남의 발바닥 만지는 느낌? 진짜? 물어보시는 분들이 없다는. 많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시냐면은 곰발바닥 같다? 또는 스펀지를 대고 걷는 것 같다. 신경이 거기까지 안 간다는 네. 거 아니에요? 붕대를 칭칭 감고 걷는 것 같다. 아,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꺼운 스타킹. 네. 네. 스타킹을 항상 신고 다니는 느낌. 답답해. 이렇게 약간 중심 하늘에 붕 떠 있는 느낌. 네. 중심을 잘 못 잡겠다. 그럴 것 하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요. 이런 경우에 보통 허리에 문제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중에서도 척추관 협착증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그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 척추관 협착증은 네. 한자로 쓰시면 척추관, 네. 관이 협착, 좁을 협자에 붙을 착자, 네. 좁아지는 겁니다. 우리 모든 관이라는 거는 사실 오래 쓰다 보면은 좁아지거든요. 맞아요. 척추관도 이제 노화가 진행되면서 뼈나 인대들이 관 안으로 자라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 안쪽에 신경이 있게 되는데 척추신경이 그로 인해서 척추신경이 눌려지게 되고요. 눌려짐으로 인해서 이제 각종 증상이 생기는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자 그러면 뭐 앞서 이제 발바닥 느낌 이런 것도 얘기해 주셨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척추관 협착증을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일상에서 증상들 이거면 좀 의심할 만하다 뭐가 있을까요? 기본은 일단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건데 네네. 좀 양상이 좀 틀리거든요. 예. 허리 다리가 아파서 잘 걷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는 예. 50m도 채 못 걷는 어떤 분들은 가다 서다 하시죠. 그렇죠. 10m도 못 걷는 분도 계세요. 어머머. 예. 병원에 있을 때 저희 병원 진료실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병원 앞에 버스 정류장 이 있거든요. 네. 버스 정류장에서 내려서 뭐 한 대여섯 번 쉬었다 오시는데 불과 100m도 안 되는데 병원 오기 너무 힘드시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제 허리를 뒤로 젖히면 더 아픕니다. 젖힌다는 게 그냥 바로 서는 거거든요. 아, 서면, 살짝만 젖히는데요? 네, 서면 아프고 이제 허리를 구부리면 네. 그래, 어르신들 많이 굽혀서 다니시구나. 구부정에 편하다. 네, 구부, 그 꼬부랑 할머니 병이라고 그러죠. 아, 맞아. 네, 자연적으로 굽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노화의 과정입니다. 그 다리에 쥐가 자주 난다든지.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신경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신경이 눌려지잖아요. 네. 그 모기 절리듯이 눌리니까 피가 안 통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감각 신경이나 운동 신경 기능을 잃게 되는데 네.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제 발바닥 감각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발에 스폰지 깔고 다니는 느낌. 와,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증상이 생기고요. 더 심해지시면 이제 원래 가만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는 증상이 없는데 네. 누워 있어도 아픕니다. 누워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뭐 네. 우리 뭐 가수 현철님 그 네. 노래 있잖아요. 네.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 네. 앉으나서나 아픕니다. 앉으나서나 누우나 이제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심해지면요. 자, 그래서 나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가서 결국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으면. 그다음 이제 단계 어떻게 치료를 받는 건지 요거는 이제 사례자 한 분의 그 경우를 보고 화면을 보고 저희가 한번 더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척추 건강. 농사일로 허리 펼틈 없는 진말순 씨. 오랜 기간 참아왔던 허리 통증은 이제 한계에 도달하고 말았는데요. 허리가 아픈 걸 넘어 다리의 감각이 무뎌졌습니다. 일어서면은 딱 땡기는 마취서 일어서기 불편한 통증, 또 걸을 때 뭐 조금 내리서거나 하면은 또 그것도 딱 디디면은 딱 절리서 어떤 때는 안절 정도로 그런 증세가 있어요.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아이씨하고 같이 하다가 우리 아이씨 돌아가신 지가 5년이거든. 그러니까 내 혼자 하니까 아무래도 좀 힘이 드는가 봐. 이래가지고 차츰 허리가 더 심해지더라고. 그림이 끊겨 있는 데가 두 군데 보이시죠? 하나는 완전 끊겼고 하나는 완전 좀 잘 녹해지면서 신경 흐름이 끊어질랑 말랑 하잖아요. 이게 두 개를 우리가 다시 이 신경 흐름을 좋게 만들 거예요. 농사를 짓는 거 자체가 일단 육체적 운동을 많이 하시는 거고요. 숙여서 일을 작업하는 게 많잖아요. 허리에 무리가 갑니다. 그런 것들이 수십 년간 하시다 보면 이제 허리가 빨리 다른 사람보다 망가지시겠죠. 통증의 원인은 척추관 협착증. 더 이상 지체할 것 없이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74세 일부 고령이라는 거 말고는 특별히 주의할 점 없을 것 같고 전신 마취가 아니고 하반신 마취, 한전 실제 깨어 있거든요, 수술할 동안. 그래서 크게 위험한 요소는 없을 거로 보입니다. 척추 질환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누구나 예외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한쪽엔 내시경 카메라를, 반대쪽에는 수술기구를 삽입하여 직접 병변으로 접근해 치료하는데요. 노화로 변형된 황색 인대를 제거하고 좁아진 척추관을 넓혀 압박되어 있던 신경을 풀어줬습니다. 좀 힘드셨죠? 고생하셨어요. 협착된 척추관 두 군데를 넓혀줬습니다. 오랜 세월 목 졸리듯이 눌려있던 신경을 풀어주니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수술 경과를 확인해보니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약간 호떡처럼 눌려져 있었거든요. 그 신경이 지금 동그랗게 딱 펴져 있어요. 시원함을 느끼실 거예요. 회복만 잘하시면 돼요, 이제. 경과 좋습니다. 예상보다 더 좋습니다. 지금 보통 수술하고 신경이 이렇게 하루 만에 안 좋아진 경우도 있거든요. 며칠 사이 또는 1, 2주, 2, 3주 만에 풀리는 분들도 꽤 있는데 지금 하고 나서 바로 지금 시원하다고 바로 말씀하시거든요.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 오랜 세월 진말순 씨를 괴롭히던 증상이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농사일도 할 수 있기에 앞으로 중요한 건 꾸준한 관리겠죠. 수술 전에는 다리도 당기고 앉을 때 설 때 굉장히 불편해서 그랬는데 이제 수술 이후에는요. 그런 거 훨씬 나아졌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척추관 협착증을 어떻게 뭐 증상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이 있겠죠. 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척추관 협착증은 크게 비수술 치료, 네? 수술 치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비수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뭐 참는다부터 자가 치료, 뭐 운동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스스로 극복하는 방법도 있고요. 안 되면은 이제 병원에 오시게 되겠죠. 병원에 와서 할 수 있는 치료는 뭐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물리 치료를 한다든지 뭐 한 방에 가시게 되면 침을 만든다든지 뭐 피를 뽑는다든지 뭐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을 거고요. 거기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제 흔히들 맞는 통증 주사 치료, 이렇게 뭐 뼈 주사라고도 하죠. 네네. 근데 뼈 주사라기보다는 신경 주사 치료라고 하고 싶은데 그 신경 주사 치료. 거기서 이제 대부분은 치료가 되세요. 네. 근데 100% 이제 통증이 해결된다기보다는 네. 어느 정도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좁아진 관이 확 좁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네. 확 넓혀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치료로 적응을 해 나가는 거죠. 그래도 적응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최종적인 방법이 이제 시술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뭐 신경성형술이라든지 뭐 풍선 확장술, 고주파열 치료술 뭐 등의 치료가 맞네. 있을 수 있고요. 네네. 이런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제 통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네.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수술을 하게 되는 건가요? 꼭 수술을 해야 된다면? 사실 수술은 환자분들도 그렇고 의사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수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네. 그렇죠. 해야만 될 것 같은데 네. 네. 실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수술 시기는 환자분이 결정합니다.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네. 만성적인 질환이지 않습니까? 네. 디스크처럼 하루아침에 생겨서 하루아침에 아픈 그런 병이 아니라서 꾸준히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맞아요. 통증을 경험해왔고 네. 또 그에 따른 치료도 해왔고 사실 안 해본 치료가 없죠. 뭐 진짜 유명하다는 신통 방통 의원에 가서 주사도 맞아보고 그렇죠. 침도 맞고 그리고 침도 맞고 뭐 마사지도 해보고 다 해본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하고 해도 이제 증상 호전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고 네. 그때가 되면 이제 본인 스스로도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제는 그 척추에 손대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수술해야 되겠다. 결국 그렇게 수술하게 됩니다.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결정해서 수술하려고 그러면 저 손은 누가 키우노? 수술하려면 저 밭은 누가 일구노?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수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수술은 네. 요즘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하는 수술, 그다음에 내시경으로 하는 수술. 이렇게 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현미경으로 하는 수술은 이제 옛날 방식인데 지금도 물론 쓰고 있지만 네. 커다란 현미경이 있습니다. 커다란 네. 현미경. 예. 그러니까 우리 소형 자동차 거의 반 정도 되는 크기의 현미경이 있습니다. 그 정도 큰 네. 현미경으로? 그 큰 현미경을 보고 이제 수술을 하는 거죠. 옛날에는 육안으로 수술을 했거든요. 네. 네. 근데 육안으로 보고 수술을 하니까 실수가 많은 겁니다.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많고. 그래서 이제 큰 현미경으로 갖고 이제 수술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요즘은 이제 기구가 너무 크니까. 그리고 또 큰 게 조작이 이제 많이 힘들거든요. 사람도 네. 많이 있어야 되고. 번거롭죠. 해서 이제 조그만 내시경 카메라를 네. 이용한 수술이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시경 카메라를, 조그만 내시경 카메라를 이제 우리 복강경 하듯이 네네. 척추 안에 집어넣어서 그걸 뭐 20, 30배 확대해서 수술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절개를 통해서도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세밀하게 볼 수 있네요. 그런 수술 치료법들이 요즘은 도입되고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든 수술 후에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말은 항상 아는데 척추관 협착증 이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수술 후에 관리 좀 어떤 게 신경을 써야 될까요? 수술 후 관리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환자분들 뭐 덤덤하신 분도 있지만 사실 자기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신 분들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제가 좀 안타까울 때가 많은데 빨리 낫고 싶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척추 수술을 하고 빠른 재활을 위해서 내가 빨리 복귀를 해야 된다는 네. 그런 마음에 좀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척추 수술 후에는 오히려 척추 안정화에 기여에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무리 뭐 크든 작든 수술을 하게 되면
척추 자체가 약해지거든요, 일시적으로. 그래서 수술 후 뭐 일상생활은 가능하시더라도 네. 한 2, 3개월 가량은 무리한 활동, 그래, 뭐 여행을 간다든지 뭐 일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집안일을 무리하게 한다든지 뭐 체육 활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참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 허리 건강에 좋은 운동 좀 알려주세요. 운동이라는 게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특별한 뭐 가르쳐 드릴 건데 제가 운동을 하기 이제 가르쳐 드리기 전에 환자분한테 드리는 말씀이 네. 일단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뭐 어떤 거창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꾸준히. 매일 꾸준히 평생 할 수 있는 운동. 네. 그리고 굳이 시간을 안 내도 할 수 있는 운동. 일상 운동으로요. 그렇죠. 그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환자분들 뭐 팔굽혀펴기 몇 개 언제부터 운동할까요? 몇 개 할까요? 하는데 저는 한 개부터 시작하라고. 한 개. 한 개 하고 오늘 운동 끝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한 개가 나주 두 개 되고 세 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제가 세 가지 보여드릴 건데요.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직장인이잖아요. 네. 이제 앉아 있거든요. 저도 앉아 있습니다. 오래 거의 하루에 이제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진료를 보니까 거의 앉아 있는 편이죠. 네. 점심 시간 외에는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스트레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골신경통이 있거든요. 맞아, 엉덩이가 아프다. 엉덩이가 아픕니다. 엉치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네. 그 아픈 움츠려 있기보다는 이제 늘려줘야 되겠죠. 네네. 아, 그래서 이제 좌골 쪽 엉덩이 근육을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 앉아서 양반 다리 자세죠. 아~ 네. 네. 저도 사실 지금 좀 유연성이 떨어져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네. 이 상태에서 허리를 좀 숙여주는 겁니다. 천천히. 지금 뭐 따라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하시면 엉덩이 뒤쪽이 근육이 이제 당기면서 풀려지는 느낌이 있으신 거예요. 당기죠. 당기죠. 유연하시네, 영감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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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감님. 갑자기 왠지 영감. 이 운동 하나를 추천드리고. 아,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네네네. 이 운동 외에 이제 근력을 좀 키울 수 있는 방법인데 네. 실제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한 발로 서는 겁니다. 중심 잡기. 중심 잡기 힘들어. 저도 네. 맞아요. 꾸준히 하는 중심 잡기. 이게 젊은 분들은 별로 이게 힘든지 왜 이런 운동 왜 안 해 하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이 운동 도움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넘어지려고 하는 거 있죠. 오랜 시간 동안. 이 그것만으로도 다리 근력을 강화시키고. 오, 그러니까요. 힘이 들어가요. 코어라 그치. 그러죠. 코어. 맞아, 운동. 맞아. 네네. 코어 운동. 척추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코어 근육들 강화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다. 어렵지 않네. 네. 꾸준히 그리고 해야죠. 또 있나요? 이제 한 가지 운동이 이제 버티기 운동이라 그러죠. 우리 운동 어르신들한테 운동 하라고 할 때 뭘 움직이는 운동 말고 네. 아, 좀 가만히 버티는 가만히 버티는 운동. 아, 네네. 쉽지 않고. 그러니까 뭐 스쿼트 자세 같은 것도 일종의 버티기잖아요. 네. 이거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뭐 오토바이 자세를 해서 선생님이 벌 세우는 자세. 네. 그렇지 맞아요. 그게 좋은 거였어. 그렇죠. 지금 생각해보면. 공부 안 할 거면 체력이나 키우고 해서. 이런 자세로 벌도 세우기도 했는데 근데 어르신들은 이런 스쿼트 자세가 사실 힘들고 네. 무릎 관절 안 좋으시고 네. 이런 운동을 오래 하시게 되면 무릎 관절이 반대로 나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네. 벽에 기대서 하라고. 그렇죠. 무릎이 나오면 안 돼요. 그것도 너무 과한 각도가 아니고 가볍게. 버티는 허벅지 같은데 아주 조금의 그 부하가 걸릴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굳이 시간 내서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예. 집에서 양치질 할 때 뭐 아니면 기대서요? 누구랑 전화 통화할 때 건강해서 볼 때 건강해서 볼 때 그게 좋겠네요. 건강해서 보면서 네. 이런 건강해서 볼 때 벽에 기대가지고 잠깐씩 운동하시고 그럼 한 시간 하는 거예요. 그러네. 너무 힘드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쉽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 혹시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네, 마지막으로 또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늘 좀 환자분한테 늘 드리는 말씀은 척추 질환이 있을 때 치료에 있어서 조언을 구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주변 이웃의 조언, 뭐 가족의 조언, 네. 친구의 조언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네. 그게 더 신뢰가 가기도 하고요. 네. 때로는 하지만 그 조언보다는 일단 전문가를 먼저 찾아서 의사의 조언. 조언을 좀 먼저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에게 먼저 찾아와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범인을 잡는 거라고 치면 범인이 어디 사는지 번지수를 알아야 형사가 제대로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주소를 알고 그 병을 잡으러 가는 게 더 시간과 비용과 이런 것들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척추를 바른 척추로 만들어주는 황철윤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장수가 알려드리는 건강정보 고부간수사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청자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인근에 조그만 텃밭을 분양받아 농사를 짓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요즘 채소값이 너무 올라서 차라리 내가 키우고 만다라는 심정으로요 시작을 했죠. 우리 아이들도 너무 재밌어하고요. 아직 수확한 건 많이 없지만 하루가 다르게 올라오는 싹들을 보니까 벌써 배가 부르더라고요. 주말마다 가서 물 주고 돌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얼굴이 좀 탄 것 같더라고요. 친구한테 말했더니 아우 얘는 다시 좋다고 그렇게 다니면 피부 한 방에 툭 까.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보낸다는 말 몰라? 봄에 뼈 특히 조심해야 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런가요? 여름처럼 강렬하게 내리쬐는 것도 아닌데 봄볕도 조심해야 하나요? 요즘처럼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 좋은 날엔 어디든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나의 여자친구인 백장미랑 데이트도 하고 싶고 나의 친구인 백장군이랑 운동도 하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 가면 좋을까요? 우리 창훈 원장님, 이렇게 따스한 봄날 뭘 제일 하고 싶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추위를 별로 안 탔는데 올해부터는 좀 많이 추워서 겨울에는 집안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니까 아무래도 이제 따뜻한 햇살이랑 맑은 날씨를 즐기기 위해서 바깥 나들이를 나가고 싶은데 뭐 가족이나 지인들이랑 이제 못 치던 골프 라우딩도 하고 싶고 가족들 애들을 데리고 이제 뭐 바닷가라든지 산 쪽으로 약간 나들이도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맞아요. 날씨가 이렇게 너무 좋으니까 꼭 나가고 싶죠. 최양정 원장님은 뭐가 제일 하고 싶나요? 네, 봄 하면 또 꽃놀이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요즘 다양한 꽃 축제들이 많던데 원하는 거를 잘 찾아가지고 가서 꽃도 보고 또 인증샷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오고 싶습니다. 저는 날씨 좋을 때 햇볕 쐬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요. 넓은 해수욕장에 자리 하나 깔고 누워서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면서 햇볕을 쬐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고 싶은 건 제가 제주도 갔을 때 외승했던 기억이 참 좋아서 말 타고 달리면서 이 봄 날씨를 느껴보고 싶네요. 야, 우리 세 분 원장님 봄 계획이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가 잘 되어 있네요. 그나저나 봄볕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엔 딸을 내보낸다는 속담이 있어요. 대체 봄볕, 가을볕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이 속담은 겨울이 지난 봄볕은 따사롭지만 가을보다는 일사량이 많고 자외선 지수가 높아서 귀한 자기 딸을 내보내기보다는 며느리를 내보낸다는 약간 우스갯소리로 옛날 속담입니다. 물론 봄볕을 쬐며 따뜻한 날씨를 즐기는 것도 좋지만 겨울 동안 낮은 자외선 지수에 이제 적응한 피부가 갑작스럽게 봄볕에 노출되게 되면 좀 무리한 자극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봄볕은 가을볕에 비해서 일사량이 1.5배 높고 그리고 자외선 지수도 더 높기 때문에 피부에 이제 주근깨라든지 기미 등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가 가렵다든지 밝아지며 작은 크기의 수포나 발진 등이 발생하는 광과민성 피부 질환이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 뭐 어떡해 어떡해. 저도 봄볕이 좋은 줄 알고 며칠 전에 공원에서 선탠하고 그랬거든요. 아유, 망했네 어떡해. 아니, 그럼 봄볕은 좋은 게 하나도 없다는 건가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인의 90%는 비타민 D가 부족한데 비타민 D는 우리 몸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도와서 뼈와 치아를 튼튼하게 해주고 백혈구의 활동을 증가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이러한 비타민 D는 하루에 햇볕을 20분만 쐬도 우리 몸의 피부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적당한 시간 동안 나가서 광합성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습니다. 야, 다행이네요. 그럼 봄볕도 적당하게만 쬐면 좋다는 거잖아요. 그럼 좀 더 건강하게 봄의 쌀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유경수 원장님 좀 알려주세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때는 최소 이 손가락 한 마디 정도 양을 덜어내서 외출 30분 전에 얼굴 말고도 손등이랑 이 목 주변부도 꼼꼼히 좀 발라주시는 게 좋고요. 두세 시간 정도 간격으로는 더 발라주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긴팔 옷을 좀 챙기시거나 양산이나 모자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봄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가 하루 중에 햇볕이 가장 강한 시간대인데요. 이때는 좀 피해서 외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봄볕 철저하게 준비하면 괜찮다는 거네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의 쌀 그냥 두기 너무 아까우니까 다들 준비 잘해서 건강하게 즐겨보자고요. 여러분 거북한 수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 같이 안녕. 네, 건강해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주도 재밌고 알찬 건강정보 풍성하게 챙겨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100세 시대 건강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근육이 미래다 크로노스 짐에서 선글라스를, 자연주의 키라니아에서 천연성분 염색제와 기능성 샴푸를, 메디오로에서 여성들을 위한 퍼퓸 미스트를, 동화 속 힐링카페 송종 올드머그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